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유, 오늘은 또 재려는 아이들 물좀 주고 요 아이들 좀손좀 보고 있습니다. 진짜 바쁘네요. 꽃밭에 또 야생아들, 또 베란다에도 또 야생아들. 제가 저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 식물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재려는 아이들 이렇게 관리를 했답니다. 또 관리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거 선반 이렇게 오고 난 다음에 지금 식물등이 이 사이즈에 맞는 게 없어서 저한테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집게 형식 이렇게 담아 이렇게 알로되어 있는 식물등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미관상 보기 흉하고 또 빛도 아이들이 골고루 이렇게 빛집 나눠지 받지 못해서 지금 이제 여기에 맞는 식물 등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선반도 꽃이 좋아 스토리님 영상에서 보고 공동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아이들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관리하기도 좋고 여러모로 좋아요. 근데 이제 식물 등 바를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오늘 식물 등 바가 맞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 설치하기 전에 지금 아이들 이제 상태도 확인하면서 아이들과 눈맞춤을 했답니다. 저희 집에 지금 요 리갈 재료는 요게 로얄 캔디 플라워 다크 레드라는 아이예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꽃이 피면서 얘는 지는 걸못 봤어요. 여태 리갈 아이들 참 신기한 게 제라늄 아이들이 꽃이 한번 피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요것도 그래요. 리갈 제라도 마찬가지로 지는 아이를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하나씩 피면 계속 이게 나중에 피는 아이들하고 같이 다 이렇게 다 어우러져 있으니까 너무 예뻐요. 요거는 피치 클라우드 그루미님이 보내준 그 리갈 재료고요. 요거는 팅커벨. 팅커벨도 여전히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요. 요거 보세요. 데비라는 아이인데, 요거 조그만 아주 아주 작은 아이를 그 당근에서 다른 거 구입을 할때 요걸 주셨거든요. 근데 요거 보세요. 색감 보세요. 얼굴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어쩜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것도 리갈이랍니다. 요것도 프린세스, 아니 타이의 프린세스라는 아이인데 지금 이렇게 빛이 골고루 이렇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식물 등을 이제 설치를 하면 이 아이들도 골고루 빛을 받고 아무래도 성장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겠죠. 이게 칸칸이 다 이제 키에 맞게 아이들을 이렇게 놨는데요. 요거 보세요. 요거 폴리폴락이라는 아이예요. 요거 요거 예쁘른에서 데려온 아이인데 폴리폴락 제가 두 가지를 데리고 왔어요. 요 핑크색 이거 완전히 5월의 신부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아우 너무 예뻐 색감이. 그리고 요것도 요거는 오렌지색 톤이에요. 지금 한 송이는 이제 꽃이 얘도 계속 피더라고요. 그래서 잘라주고 새로 이제 피는 아이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정말 예쁘죠 폴리폴락. 그리고 요거는 샤가라는 아이예요. 샤가 정말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피고 있는데요. 여기 아래는 또 여기도 리갈제라 요거 엄청 오래 피죠. 요거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요 아이들 제일 먼저 피어가지고 근데 계속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제일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요 핑크색 폈는데 핑크색도 하나같이 계속 피고 있는데 핑크색은 요 아이들은 지금 입장이 계속 떨어지면서 피면서 그런답니다. 아 그리고 요거 보세요. 요거는 제가 작년 여름에 삽목을 해가지고 녹소토에 삽목을 해가지고 키운 아이거든요. 근데 제가 삽목해서 키우면서 처음으로 꽃핀 아이예요. 이거는 로즈버드 애플 썸머 그 아이거든요. 요렇게 얼굴이 정말 핑크색이랑 같이 있으니까 요 아이가 돋보이지가 않네요. 요렇게 생겼답니다. 정말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당근에서
이 아이는 당근에서 구입한 건데 키즈 미소라는 아이예요. 이것도 키가 엄청 큰데 지금 큰 대로 그냥 이렇게 보고 있고, 요거는 비프케라는 아이인데 얘는 데려올 때 꽃이 엄청 예쁘게 피어 있었잖아요. 그두 송이가 지고 또 새로 이렇게 꽃이 올라와서 이렇게 피고 있고요. 요거는 골드 애니버셔리 진짜 꽃 끝없이 보여준답니다. 이렇게 예쁘게 색깔 정말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그림이네님이 보내준 요것도 한없이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또 벌레잡이 에셀리아나인가? 요거 이렇게 또 벌레잡이 꽃도 계속 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식물등도 새로 왔거든요. 기다리던 식물등, 이거 선반도 꽃이 좋아 스토리님 방에서 보고 공동 구매를 했고요. 식물등도 이제 그 스토리님이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이제 추천해준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식물등이 와가지고 이제 설치하기 전에 아이들 이제 상태 보고 눈 맞춤 하면서 이렇게 또 영상에 한번 담아 본답니다. 아우, 정말 리갈 제레늄 요 아이들이 한 계절만 핀다고 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는데, 키우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요 아이들이. 그래서 더 저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버뮤다를 이제 키우면서 요 아이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올해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당근에서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확실히 당근에는 폭이 좁더라고요. 지금 다 똑같은 것만 나오고 있어서 좀 새로운 아이들이 나오면 저는 이제 계속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저한테 있는 버뮤다는 2개, 3개, 4, 5, 6, 7, 8, 9가지가 있네요. 9가지. 새로 데려온 아이에 아직 꽃이 안핀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도 어떻게 꽃이 피어줄지 아주 궁금하답니다. 제레늄도 키우다 보니까 너무 매력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리갈도 알게 돼서 리갈 제라도 키우고, 정말 몸은 하나인데 정말 바쁘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식물등 왔는데요. 아참, 요거 지금 토둥이 사장님이 준 건데 요것도 보니까 리갈 제라 같아요. 근데 꽃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요 아이 이름을 모르겠어요. 요 아이 이름이 뭘까요? 요게 지금 엔젤 아이즈 오렌지 랜디거든요. 근데 요가인 것 같아요. 엔젤 아이즈 같은 느낌이 나긴 한데 더 조그만 느낌이에요. 요 아이보다 더 작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얘가 더 작아요. 랜디 제라보다 얘가 얼굴이 더 작거든요. 근데 얘도 맞나요? 얘도 랜디 제라가 맞나요? 정말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것도 꽃밭으로 나갔다가 얘는 제레늄 리갈인 것 같아갖고 집으로 데려가서 지금 이렇게 화분에다 담아줬습니다. 얘 이름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답니다. 정말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지금 한창 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데 요 잎도 굉장히 작아요. 엄청 작아요.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답니다. 제가 지금 식물등 이렇게 박스에서 풀렀거든요. 근데 이제 요 아이는 플라움에서 나온 식물 성장 LED거든요. 보면 저는 집중형 주광색으로 구입을 했어요. 꽃이 좋아 스토리님 영상에 가면 요거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스토리님 영상 보면서 설치하는 방법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지금 그냥 자석으로 붙기도 하고 지금 요거로 묶을 수 있도록 타이틀도 이렇게 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요거는 연결고리, 식물 등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 줄하고 요거는 이제 코드
이렇게 설치하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다가 이제 빛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 더 추가로 구입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거 이렇게 해서 69,900원인가 그렇게 해서 구입을 했답니다. 또 이제 설치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식물등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3개를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단을 바구니 3개에다가 이렇게 식물등 바를 설치했는데요. 그리고 맨 위에는 제가 참빛 농원이라는 거기에서 이 식물등 요거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요 LED를 구입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야채 같은 경우에도 요 식물등을 사용을 해서 쓰는 건데 제가 이 지지대 이렇게 옆에 거치대가 조금 플라스틱이 너무 약해서 요게 조금 가격 대비 조금 그렇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서 맨 위에 요거를 이렇게 또 유용하게 쓰게 되었네요. 요거 지금 참빛 농원이라는 그 식물등 거기 판매처에서 이거 구입한 거예요. 요것도 이렇게 해서 한 5만원 돈 들은 것 같아요. 이 거치대에도 요게 18,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구입하시면 맨 위에는 요렇게 구입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설치를 다 하고 훨씬 낫죠. 훨씬 깔끔하고 식물등이 앞에서 걸려가지고 얘네들 껐다 꺼냈다 뺐다 관리하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치해 놓으니까 이 아이들 뭐 앞에 그냥 훤히 볼 수가 있어서 깔끔하기도 하고 더 예쁘게 보이네요. 아까보다 훨씬 재련님이 예쁘게 보이죠. 이렇게 식물등 바를 설치를 했답니다. 그냥 지금은 이제 요 옆에 연결고리만 조금 그러기는 해요. 요건 이제 또 정리를 좀 해보고 뭐 그것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했답니다. 제가 꽃이 좋아 스토리님 링크 해놓을 테니까 한번 찾아가셔서 식물등 이렇게 설치하고 싶으시면 선반이랑 요 식물등 이렇게 한번 구입해보세요.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련님 선반 이제 식물등 바를 달면서 완성이 되었답니다. 얘는 이제 어디든지 거실로 나가도 되고 이렇게 막 끌고 다녀도 되거든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어디든지 옮겨 다닐 수가 있어서 참 유용하답니다. 아우 요 샤가 재련님의 유독이 더 예쁘게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재련님 선반 완성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